매일 직접 전신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아.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 예전에 매절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마사지 자격증을 아 일부러? 네, 이제 저를 위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네. 어, 이런 거 잘해요 이거? 이거? 저는 이제 있으면. 엉덩이가 저는 굉장히 좀 잘 뭉쳐요. 아, 엉덩이가 많이 뭉쳐 생겼구나. 지금 많이 뭉쳐있는 상태. 그러니까 살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뭉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 뭉쳐있어. 전혀 안 뭉쳤어요. 아, 실제는 더 대단하다. 네. 아, 시즌 때는 조금 더 업이 돼 있나요? 좀 근육이 더. 그렇죠. 펌핑이 돼 있죠. 네, 그렇죠. 지금은 아. 힘이 이렇다면 그때 이제 시즌 때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아. 네. 그거 안 해버리고 이걸 따가지고. 그걸 매일 해주는 거야? 예, 그때 임신 만사견들 해줬었어요. 아~ 근데 저는 받는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게 미안하다가 또 이게 받으면 시원하니까. 네, 그럼 자요. 코골고 자요. 아니, 그러면 저기 엉덩이니까 네.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저기 이제 세신사분들이 해서 거기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네. 그 아내분이 그거 해주니까 그것도 좀 낫네요. 하, 부부라도 그 속옷은 입고 와요. 아, 그럼?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하신 셋이 그거 가면 다 복구 하죠. 아로마 마사지 말씀하신 거죠. 전신 마사지의 어떤 피로를 풀어놓는 의도도 있지만 결국 약간 그 좀 사랑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도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서 네. 저는 몸을 풀려고 갔다가 네. 만신창이가 되는 격정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마사지 해줄게 이러면 됐거든. 내 중요한 경기거든. 됐거든. 그래요? 오히려 이제.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스킨십이다 보니까. 그렇죠. 펌핑이 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근육 이런 게. 아내분이 센스 있으시네. 근데 참 대단하신 게 추신수 선수가 아내한테 밥하는 여자야. 밥하는 여자야.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고. 농담이죠. 농담인데 요즘 이제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지금 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아, 오늘 갑자기 검색어에 뭐 하원미 이렇게 떠가지고 네. 누군가를 봤더니 아내분이 있더라고. 너무 위니시고.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냥 이제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유동 선수 와이프이기 때문에 좀 뒤에서 있어 그냥 네. 항상 지켜봐주고 이런 받쳐주고 네, 이런 위치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되게 됐겠죠. 또 좋아해요 또 그런 거를. 이번에 즐기고. 최근에 저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네. 좋아하던가요? 아, 저한테는. 자기 이쁘냐고. 자기 이쁘냐고.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뻐? 나 이쁘지.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라고. 나무가, 나무가 되기 전에 싹이 올라올 때 이제 팍 눌려주는 거야. 많이 밟아주고. 이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밥하는 사람이다. 밥하는 사람이다. 주부다. 내가 이렇게 거만해질수록 아침마다. 거만하게 보이소. 뭐 거만했다고? 자기가 이제 막, 어? 더 이제 유명하다고 검색을 해달라고 아 이렇게 지금 이쁘고 그러니까 잘 탔다 단에서 그 말은 저한테 둘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아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너는 그렇게 할 때마다 아침마다 반찬 하나씩 더 아, 더 해라 그리고 작은 반찬은 안 돼 따뜻한 반찬으로만 16개 매일매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농담 삼아 아니 근데 결혼식을 아직 안 오신 건 무슨 얘기예요? 결혼식을 아직 네 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결혼식을 할 여건이 안 됐어요. 여건이 안 됐고 네, 금전적인 그것도 이제 원정 경기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제가 올해 10주년 이제 1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식을 하려고 계획도 잘 잡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계약 문제로 좀 늦어져서 못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1년 이거 평생에 한번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해주고 싶은데 와이프는 뭐 이미 언론에 있고 결혼식 다 하는데 굳이 그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런 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이렇게.